초급자를 위한 재미있는 모델링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은 곡면에 타일을 배치하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비슷한 작업을 할때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요. 위에는 직선으로 타일이 배치되어 있고 아래쪽은 곡선으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준비했고요. 아래쪽 크기를 7000에 높이는 2700으로 만들겠습니다. Y축 방향으로 스냅을 걸어서 아래쪽을 맞추는 새로운 물체를 만듭니다. Shift 드래그해서 새로운 물체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 아래쪽에는 이런 형태를 만들겠습니다. 곡면이 있는 형태로 Editable Poly, Edge를 추가해 줍니다. Swift 루프로 추가하거나 커넥트로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폴리곤을 익스트루드하고 불필요한 폴리곤은 삭제합니다. 이렇게 세 개를 삭제하고 엣지를 선택해서 챔퍼 명령으로 라운드를 만들어줍니다. 이때 세그먼트의 개수를 충분히 줘서 꺾임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세그먼트를 추가해 주세요. 안쪽에 있는 건좀더큰 곡선을 갖도록 챔퍼해 줍니다. 세그먼트도 충분히 추가해 줍니다.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면 이 형태하고 똑같은 스플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아래쪽에 있는 엣지를 더블 클릭하고 선택된 엣지를 Create Shapeform Selection으로 리니어 형태의 쉐입으로 떼어냅니다. 위에 있는 폴리곤에 플로어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타일을 만들 건데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Ctrl V 명령으로 복사합니다. 이 복사된 플랜에 플로어 제너레이터를 적용합니다. 플로어 제너레이터는 450에 30 정도의 크기를 갖는 형태로 만들고 프론트에서 봤을 때 아래쪽하고 오른쪽이 딱 맞닿는 상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형태의 갭을 8mm 정도 만들고 오른쪽하고 아래를 4mm 정도 띄우는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옵셋은 0으로 하고 두께는 5mm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쭉 내려서 방향을 90도로 회전했기 때문에 위쪽으로 이렇게 회전된 상태고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앞에서 사용했던 값이 그대로 나와서 이렇게 값이 조정된 상태예요. 90도 회전해서 딱 맞춰진 상태입니다. 높이가 450이기 때문에 X축 옵셋 값을 454로 3mm를 추가해주면 아래쪽이 3mm가 떨어지게 됩니다. Y축은 34로 3mm 정도 떨어지게끔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 타일 형태를 만듭니다. 이 타일 형태를 가지고 밑에 있는 패스에도 사용할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축이 중앙에 있는데 경로에 물체를 보낼 때 축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축의 위치를 왼쪽 상단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스냅을 이용해서 왼쪽 상단의 모서리에 축을 이동시켜 줍니다. 이 상태로 타일을 하나 복사합니다. Ctrl V. 얘는 1층 타일이라고 만들게요. 1층 타일 물체는 밑에 있는 패스로 보내기 위해서 모디파이 패널에서는 패스 디폼 WSM을 사용합니다. 패스 디폼 WSM은 라인에 현재 3D 물체를 구속시키는 명령이고 라인으로 이 3D 물체를 보내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패스를 선택해주고 다른 곳에 가 있지만 Move to 패스로 축 위치를 맞춰줍니다. 그리고 축을 선택해주면 물체가 와서 딱 붙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부분은 스플라인을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근데 스플라인이 가지고 있는 처점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패스 디폼을 했을 때 처점의 위치를 기준으로 이렇게 놓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점을 이쪽을 맞춰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점을 처점으로 만들어줍니다. Editable Spline에 보면 Make First로 선택된 점을 처점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3D 물체가 배치된 형태가 오른쪽에 맞춰져서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태가 위아래가 바뀌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플로어 제너레이터에서는 아래쪽에 가서 디렉션을 마이너스 90도로 회전시켜서 위치를 정확하게 맞춰줍니다. 이렇게 해서 오른쪽이 딱 맞는 상태로 이렇게 쭉 들어가는 타일을 연출할 수 있게 되죠. 패스 디폼으로 만든 물체 같은 경우는 스플라인에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 WSM을 우리가 사용했는데 WSM은 이렇게 스플라인에 구속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물체를 에디테블 폴리로 바꾸더라도 패스 디폼 아래쪽 부분은 에디테블 폴리가 되는데 위에 패스 디폼은 그대로 남아있게 돼요. 그런 명령이에요. WSM에 붙어있는 것들은 지울 수가 없죠. 그래서 얘를 독립적인 물체로 하나 복사하면서 그냥 물체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오른쪽에 있는 이 명령이 커맨드 패널인데 커맨드 패널에 이 라인이 보이시죠? 라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X에 숨겨져 있는 툴들이 쭉 보이게 돼요. 여기서 엑스트라를 선택합니다. 엑스트라에 보면 어레이가 있는데 어레이 아래 조그마한 삼각형이 있어요. 얘를 누르고 있으면 밑에 다른 명령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있는 스냅샷을 실행시킵니다. 스냅샷은 애니메이션 되고 있는 물체, 그 물체의 어떤 특정한 프레임에 있는 형태를 메쉬로 만들어버리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애니메이션이 되고 있는 특정 구간의 형태가 막 바뀐다고 하면 그 형태들을 프레임별로 몇 개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죠. 형태가 다르게.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모델링을 하기도 하는데 지금은 한 물체만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패스디폼으로 했을 때 축 위치가 이 물체하고 패스디폼에 사용했던 원래 물체하고 이 스플라인의 축하고 약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싱글로 메쉬로 만들기도 하는데 확실하게 오류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 물체 축을 센터로 이동시켜줍니다. 센터가 딴 데 이동되지만 센터로 이동시켜주고 스냅샷으로 프레임 범위를 0, 0으로 만든 다음에 현재 위치에 메쉬를 만듭니다. 얼라인 명령으로 Y축, Z축을 정렬시켜줍니다. 그럼 그 위치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모디파이 패널에서는 원래 패스디폼이 있던 물체를 삭제합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 에디테이블 메쉬로 되어 있는 물체를 만드는 거죠. 다시 에디테이블 폴리로 바꿔주면 독립된 물체가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타일을 만들고 필요한 부분에 추가해서 Swift Loop 같은 명령으로 추가해서 이 면을 디태치하고 이 면에 해당하는 타일은 삭제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형태를 모델링 해 놓을 수 있겠죠. 타일을 곡선에 배치하는 형태를 알아봤는데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다양한 형태를 만들 수 있겠죠. 이런 형태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은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테스트 렌더링까지 하시면 되겠죠. 이번 시간은 앞에서 설명드린 스플라인에 이런 타일을 배치할 때 패스디폼이라는 걸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플로어 제너레이터를 잘 활용하면 다양한 형태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모델링으로 만나요.